번째 문제는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봅니다. 여러분이 여자가 이쪽 하고 있지요? 1번 화를 내고 있습니다. 2번 참석하고 있습니다. 3번 건배하고 있습니다. 4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답을 찾았어요? 네. 화는 우리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또는 내가 뭘잘 못해서. 네. 화. 화는 화가 나다 해서 밖으로 나오면 화를 내다 할수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화를 내다예요. 자, 그리고 건배하다인데요. 건배하다는 술을 마실 때, 자, 우리, 뭐, 화이팅! 뭐, 치얼스 하면서 하는 것이 건배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쵸? 건배? 아니요. 1번, 3번, 아니에요. 2번,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하다는 어떤 일이 있을 때그 일, 뭐, 가요. 예를 들면, 회의에 참석하다. 하면 회의를 해요. 거기에 제가 가서 앉아서 같이 이야기해요. 뭐 이렇게 하면 참석이에요. 또는 모임에 참석하다. 이런 것도 파티에 참석하다.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면 파티에 가서 거기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요. 파티에 참석해요. 뭐 이렇게 할수 있지요. 자, 그래서 아니요. 정답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세요. 아, 저쪽으로 가시면 뭐 지하철역입니다. 뭐 이쪽으로 뭐 이렇게 하는 알려주는 것이 안내하다입니다. 정답은 4번.